네, 안녕하세요. 레플카룸 TV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계시는 아식스 엑스플라이죠. 네. DS 라이트 엑스플라이 4로 나와 명명되어 있는 제품. 이 제품은 뭐 모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그 전에는 사실 크게 주목을 받던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 뭐 바르셀로나 안드레 이니에스타가 그 일본으로 이제 이적을 하면서 이 그 새로 축구화 계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그동안 나이키 축구화를 계속 사용하던 선수가 일본 진출 후에 아마 나이키 계약이 종료가 됐겠죠. 종료가 되고 나서 새로운 축구화 착용 계약에 이제 아식스가 뛰어들어서 이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제 그 이니에스타에 지급한 모델이 바로 이 그 DS 라이트 엑스플라이 4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국내 많은 분들이 제품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일본에서도 뭐, 초기 첫 번째 그 계약 당시에 그 출시됐던 모델은 뭐, 매진이 되면서 아식스로서는 아마 처음, 최근으로 치우면 뭐 거의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럴 정도로 일본에서 높은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전에는 아식스는 뭐 저희가 조금 전, 네, 얼마 전에 이제 올려드렸던 그 인젝트 모델 말고는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 DS 라이트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나서부터는 아식스 축구화가 어떤 갖고 있던 클래식한 그 맛이라든지 아니면 클래식한 그 축구화의 전통 그러니까 제법상 그러니까 축구화를 제조하는 기술상의 어떤 기술들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브랜드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아니면 같은 일본 브랜드죠 미즈노에 비해서도 그 투자, 그러니까 제품 기술 개발, 뭐 이쪽에서의 투자도 줄어들고 너무 러닝에 치우치는 거 아닌가. 물론 아식스는 뭐 러닝화 말고도 사실 레슬링화라든지 복싱화라든지 그 일본의 인기 스포츠인 배구화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농구도 뭐 굉장히 이제 그 축구화보다 훨씬 빨리 아식스에서는 생산이 됐었으니까 그런 신발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었는데 축구화만 그 인젝트 이후에 사실은 좀 밀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나이키 아디다스에 밀리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워낙 이제 글로벌 빅브랜드니까. 그렇고 심지어는 뭐 미즈노 모렐리아에 비해서도 훨씬 밀리는 상황이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인젝터라든지 테스트모니얼 이후에 아식스 DS 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제품들에 대해서 크게 제 개인적으로도 그게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감흥이랄까? 뭐 새 제품이 나오거나 아니면 신제품 이미 뉴스가 나와도 어떤 전통적인 제법에 충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들어가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아식스 모델 대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입장이었다가 이니에스타가 이 축구화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아식스는 인젝터 이후로는 저희 쪽에서 리뷰를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뭐 일본 브랜드들에 대한 거 뭐 엄브로도 저희가 하긴 뭐죠 액셀레이터였나요? 뭐 그런 제품들 리뷰를 하게 되는데 정작 인젝터 말고는 뭐 그 할 제품이 없어서 그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이니에스타가 뭐 그 신기도 하고 국내 분들도 이 제품에 대한 갖고 계신 분 실제 신고 계신 분들도 리뷰를 저희 쪽에 좀 부탁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리뷰를 계획을 했었었고 다행히 축구화가 제가 저는 이제 까만색을 주로 좋아하니까 이 까만색 축구화 현재 아직까지 일본에 재고가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제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이게 받은 게 한 3일 전이었나요? 3일 전인가 받아서 다행히 어저께 30분짜리 경기 세 쿼터 그러니까 90분 정도 되겠죠. 90분 정도에 그 앞에 워밍업 한 15분, 20분 정도 치면, 그 정도 시간을 착용을 실제로 또 이제 했습니다. 했고,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검토를 해봤고, 아식스 브랜드는 저희가 인젝터를 할 때 워낙 상세하게 뭐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 제품, 아식스 브랜드 자체라든지, 뭐 아식스 축구가 갖고 있는 어떤 뭐 위상이라 그럴까? 아니면 브랜드의 특성이라 할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이 엑스플라이를 착용을 하고 나서 이제 가장 느낀 거는 뭐냐면 이 축구화도 역시 전형적인 일본 축구화예요. 그러니까 일본 축구화가 갖고 있는 제법상의 특징들이 그대로 다 잘 반영이 되어 있는 축구화에서 그래서 DS 라이트라는 게 뭐 일단은 가볍게 만드는 제품 주로 제품들이었고 그 일환으로 엑스플라이 4 이 제품도 이 축구화를 딱 신으면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바로 이 네오 모렐리아 네오거든요. 두 제품 다
경량화를 추구한 모델이고 제법상으로도 비슷하고 일본식 라스트의 일본의 감성. 물론 이 축구화는 메이드 인 제품은 아닙니다. 이게 원산지를 보면 이게 베트남이죠. 베트남이어서 일본식의 축구화 제법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미즈노보다는 뭐 공이 조금 덜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축구화. 그러면 모렐리아와 비교해서 착용감이라든지 이런 건 어떠냐? 착용감 개인만 하나라고 본다 그러면 모렐리아보다는 이게 더 뛰어납니다. 뛰어난 이유는 라스트 모양이 약간 더 이 모렐리아 네오2보다는 더 여기가 편해요. 편한데 물론 일본 축구화를 저희가 설명할 때마다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게 하나가 일본 축구화는 어쨌든 전족부 이 부분은 타이트하죠. 그래서 제가 요 네오 같은 경우는 260을 착용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255예요. 그러니까 인젝터를 255로 제가 그 신었기 때문에 이 제품도 255를 주문을 해서 받아온 건데 앞쪽이 왼발 제가 왼발이 약간 더 큰 편이거든요. 오른발에 비해서 왼발이 약 2-3mm 정도 더 큰데 이 왼발은 완벽하게 달라 이제 앞쪽까지 딱 붙어서 사실은 처음 착용 테스트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었어요. 너무 타이트했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착용을 했을 때 크게 발에 부담이 없어서 그래서 물론 앞쪽이 좀 닿았기 때문에 여기랑 그 다음에 이 전족부 쪽이 약간 너무 오랫동안 타이트하게 신고 있으면 이제 그 압박감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 압박감이 있다는 걸 충분히 느낄 수는 있지만 압박감이 경기 전체 어떤 지장을 주거나 하진 않는구나 하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90분 경기 그러니까 30분짜리 3쿼터를 연속으로 뛰는데 중간에 뭐 신발을 벗거나 갈아 교체를 하고 있지는 않고 이걸로 다 소화를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자체에 이제 충분한 성능은 다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고요. DS 라이트 제품 중에서 이게 엑스플라이가 가장 고가 모델이잖아요. 고가 모델인데 아시겠지만 네오랑 크게 다르게 없이 캥거루 가죽이 전족부 쪽에만 사용이 됐고 나머지는 인조 가죽이에요. 인조 가죽이고 여기 텅 안쪽도 가죽이 지금 일부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텅 바깥쪽 부분에 여기 그 표피는 인조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이 안쪽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천연 가죽은 아닌 것 같고 스웨이드 형태 소재를 사용한 것 같아서 사실은 이 저 미즈노 제품을 네오랑 저희가 그 많은 부분에서 대비를 해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그 많은 분들이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법상으로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는 네오랑 비교를 하게 되면 네오에서 저희가 충분히 잘 많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힐 카운트가 외장형 익스터널로 되어 있다는 부분 여기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가 여기 지금 보강제로 되어 있는 이 지지하는 가운데 부분이 블록 튀어나오고 그 지지 프레임이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지지 프레임이 있어서 여기 되게 안정성을 가하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우려했던 거는 여기 스터드였는데 미즈노는 원형 스터드 완전한 원형 스터드였던 비해서 제가 신었던 인젝터도 완전한 원형 스터드였는데 요거는 아시겠지만 자세히 사진들을 보셨던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원형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예전 피본 오버에 맞는 것처럼 이렇게 형태를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그 헥사곤이라 그러나요? 뭐 이런 걸 하여튼 뭐 그런 형태의 약간의 그 원형에서 변화를 준 스터드 형태여서 이게 인조잔디에서 어떤 이제 씹힘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어저께 운동량 상태가 완벽하게 건조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비교적 잘 착용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네오보다는 발이 좀 더 편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뭐 제법상으로는 이제 여기 앞쪽에 여기 그 미즈노에서도 여기를 이제 V8 한자로 보면 이제 팔자 형태 이렇게 되어 있는 팔자 형태로 만든 부분이 이 아식스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미즈노의 뭐 특허 기술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보편적으로 축구화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디테일들이죠. 디테일이죠. 뭐 말 그대로 디테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사세하고 섬세하게 만들어진 부분이고 그 다음에 축구화 끈을 매는 부분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부분도 동일합니다. 여기도 미즈노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고 여기도 아식스 모델에도 이 지그재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감상에도 그 미즈노가 조금 더 어쩌 보면 고급스러운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 그 내피 부분에 요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 스웨이드 소재, 그러니까 인조가죽이죠, 스웨이드들 중에 이 소재가 사용되었다고 하면 아식스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덜한 것 같아요. 고급상, 그러니까 제품의 품질상에 이렇게 보면 약간 덜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신발끈도 똑같은 소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안 풀려나가게 만드는 신발끈이어서.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 그 미즈노의 이제 그 축구하는 인솔 부분이 뭐 너무 형편없이 그 내구성이 약하다 하는 데 비해서 아식스는 그 부분에서는 비교적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나타내는 정도에 비하면 좋다는 의미고, 뭐 특별히 저희는 인솔 자체는 크게 그 중요성을 여기지 않는 입장이니까 아식스 인솔이든 뭐 미즈노 인솔이든 축구화 전체 착화감을 좌우하는데, 지금은 인솔의 쿠셔닝이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축구화의 성능을 결정짓는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인솔인데, 어쨌든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식스 인솔이, 뭐 저희가 보면 이렇게 리뷰에 댓글을 보면 아식스 인솔 스페바라고 부르나요? 뭐 그게 더 훨씬 뛰어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조금 더 나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네오의 그 인솔도 불만은 전혀 없거든요. 불만 전혀 없고, 여기 지금 약간 까칠까칠하게 넌슬립처럼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 상당히 좋은데, 일본 축구화를 자기 발에 맞게 정사이즈로 가는 경우는 사실은 넌슬립 양말이라든지 아니면 넌슬립의 뭐라 그러죠, 어떤 그 부차적인 인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추가적인 어떤 기능성들이 사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안감에 사용되고 있거나 여기 텅에 사용되고 있는 인조 스웨이드 자체가, 이거 자체가 사실은 그 양말을 신었고 축구화를 신었을 때 자기 발에 딱 맞는 경우에는 발의 유동성, 그러니까 신발 안쪽에서 발이 움직이거나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자체로 충분히 넌슬립 기능을 하는 정도의 그 마찰력을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넌슬립 양말에 대해서는 크게 그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일본제 축구화들을 사용할 때는 사실 거의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축구화를 출시를 하고 나서 아식 쪽에서 나온 얘기, 그러니까 엑스플라이4에 대해서는 여기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어 있지만 이 캥거루 가죽 안쪽으로 그 여기 지금 패딩 처리가 되는데, 이 패딩 되어 있는 요 그 가죽 스티칭이 되어 있죠. 가죽 스티칭은 뭐 기본적으로 그 패딩을 잘게 썰어 놓고 그 다음에 패딩 그 쓸게 썰어 놓음으로써 나중에 충격을 받았을 때 이게 그 안쪽에 있는 패딩 자체가 흐물어져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고 나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스티칭을 하게 되면 가죽이 늘어남을 어떤 특정 방향에서 늘어나는 거를 제한을 하죠. 그 면적만큼 스티칭 되어 있는 면적.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고, 여기도 이제 아식스도 이 엑스플라이4에서는 그 저반발성 아니면 고밀집성으로 되어 있는 우레탄 폼 같은 걸 안에 넣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패딩 처리된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그 미즈노 모렐리아에 나와 있는 이 정도 그 지금 육안으로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티칭이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걸수록 더 많은 양의 패딩 처리가 되는 건데 비해서 이 제품은 밋밋해요. 여기가 밋밋하기 때문에, 그 밋밋하다는 얘기는 여기 층을 줬을 때 여기 튀어나오는 부분이 적으니까 안에 사용되어 있는 폼의 양이 적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폼이 작용하는 것들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폼을 넣었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 스폰지를 넣었느냐 아니면 일반 천을 넣었느냐 뭐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축구화는 얇아요. 그래서 이 축구화의 무게가 지금 200g 정도로 맞춰져 있는데, 대개는 왜 그 레블라라든지 기타 축구화들은 요즘 나오는 무게를 경량화를 시키면 결국 인조가죽을 쓰게 되고 인사이드라는 이쪽 부분에서 그 패드의 양을 최소화하거나 두께를 없애거나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키가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게 뭐 팬텀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추세고, 네메시스도나 그 다음에 엑소도 점점 마찬가지죠. 이런 걸 보면 이제 이 인사이드 쪽이라든지, 그러니까 공을 실제로 가장 많이 차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없앴고, 반대로 레블라 같은 경우에는 그 반발성 폼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공이 닿았을 때 어떤 충격 흡수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아니면 적정 쿠셔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이 제품은 그런 것들이 아예 원천적으로 다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화의 가피에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요 앞쪽 부분, 전족부에 있는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인사이드의 위쪽 부분, 요 부분밖에 없어요. 위쪽 부분.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베어풋에 해당될 정도로 그 맨발 감각이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오의 같은 이런 그 프로페셔널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모델들은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들한테서 그래서 축구에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어떠한 일정한 축구 기술 구사에 큰 그 없는 거기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오히려 약간 패딩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던 거 마찬가지로 이 축구와 똑같은 그런 형태의 개념입니다. 디테일상으로는 이 앞쪽에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어 있어서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면 되게 이제 볼 터치감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캥거루 가죽이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상에서 가죽이 주는 이점이 있다고만 제가 표현을 하게 될 거고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턱 부분에 지금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구멍 뚫려 있는 건 당연히 뭐 통기성입니다. 통기성이어서 그 뭐 발에서 생기는 땀을 잘 배출시켜 주겠죠. 이렇게 비춰보면 이제 통기성인데 문제는 과연 사람의 발등이 땀에 충분히 많이 나는 부분이냐 이제 그건 조금 의문이죠. 발바닥 아니면 발가락 사이 같은 데 우리가 보통 보면 땀이 많이 나는데 위쪽에 지금 구멍을 뚫어놨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도 지금 보면 구멍식으로 펀칭을 해놓긴 했지만 실제로 구멍이 통기가 되도록 구멍이 뚫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축구화에서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하면 그 인조가죽이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면서 무게를 줄여놓고 여기에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걸 약간의 엠보싱 처리를 해서 그 공에 그 마찰력을 주는 뭐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실전에서 요 부분으로 공을 휘어차지 않거나 하는 이상에는 그냥 인사이드로 단순하게 때린다 그러면 이거는 기능적으로는 아무 역할이 없습니다. 제가 해본 바로는 아무 역할이 없고 축구화에 단순하게 아식스 라인이 없는 부분에 만들어 놓은 그 일종의 장식이라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기능적으로 어떤 걸 기대할 수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여기가 이 인조가죽을 만들면서 천연가죽 부분이 아닌 인조가죽 부분에서 모이스트텍이라고 여기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모이스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이스텍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모이스처를 컨트롤하는 테크놀로지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수중 경기라든지 물기가 많은 경기장에서도 볼의 홀드성을 높인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도 물이 닿는 경기장에서 이 축구화가 공에 더 그 홀드성을 높인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뭐 축구화에는 방수 처리 아니면 워터 리플랜트에서 물을 빨리 배출시키고 그다음에 빨리 건조하게 하는 그런 그 어퍼 소재들의 기능성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추구되어 와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인조가죽에 완벽한 방수 코팅이 되지 않는 한 당분간도 아마 축구화에서 그 부분을 해소시키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모이스텍이라 그래서 그 물기 흡수를 뭐 최소화한다고 하더라도 공간에 물이 있는 공이 묻어 있거나 그라운드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공과 그 다음에 축구화 사이에 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찰력을 극대화시킨다고 보는 어떤 그 기술적 관점 소재가 주는 기술적 관점에 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크게 기대하시거나 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것은 뭐냐면 과연 일본이 고온다습한 기후에 한국보다 훨씬 여름이 덥고 하긴 하지만 이 모이스텍 같은 기능이 필요할 정도로 일본 그라운드가 충분히 축축한 상황이냐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경기장이 일본 경기장 환경이 유럽 같지는 않으니까 물론 많은 개선 작업이 있고 그런 그라운드 조건이 굉장히 잘 만드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은 공을 기울이긴 나라이긴 하지만 이 과연 그 기술이 필요한가 하는 점. 그 다음에 이 축구화는 또 주로 일본 내에서만 판매가 되죠. 일본 내에서 판매가 되고 한국에서는 전혀 지금 수입이 중지된 상태인데 아식스 코리아에서 왜 이 제품을 수입을 하질 않는지도 조금 의문이긴 해요. 축구화가 이런 좋은 축구화들은 많이 들어와서 알려지면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지금 미즈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대성공이죠. 최근 한 10여 년간 10년 정도요? 그 정도 안에서 많은 홍보를 했고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제품들이 들어오고 그러므로서 프로 선수들과 하이 레벨의 아마추어들한테서 굉장히 선호되는 모델이고 클래식한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미즈노가 항상 추구하는 베어포트 그러니까 맨발 개념을 잘 구현하면서 축구 선수들의 니즈를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많은 제품들이 잘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있고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이 제품을 지금 제가 착용을 해보고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이런 제품들이 충분히 성공 가능하다고 하면 이 제품보다 훨씬 착용감에서 발이 더 편하고 특히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요 이 제가 미즈노 모렐리아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렇게 보면 사진상으로 제가 이 제품을 봤을 때만 하더라도 여기 스터드가 굉장히 높아 보여서 이 익스터널 힐 카운트를 갖고 있어서 거기서 스터드가 연장이 되면 이렇게 높아 보이니까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이 스터드가 너무 높아서 사용하기 힘들 거 아닌가 그랬는데 다행히 보시면 앞쪽에 있는 전족부 쪽에 있는 스터드들은 그렇게 높이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90분 동안 사용하면서 사실상 FG 축구화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인조구장이나 아니면 뭐 일본에서는 하드그라운드인 맨땅에서 사용된다고 얘기는 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제품들 스터드가 있으면 저희가 그 약간 불편하거나 아니면 스터드 압박감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마련인데 다행히 아식스 인젝터와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스터드의 압박감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근심을 버려서도 될 정도로 굉장히 편하게 착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발이 발볼이 아주 넓거나 그 다음에 아주 좁은 형태가 아닌 이런 보편적인 발인데 그 발에서 정사이즈로 255로 갔을 때 제가 TMF 같은 경우는 260을 신는데 비해서 이건 5분이 좀 작게 신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즈로 갔을 때 스터드가 주는 압박감이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요 그 플레이트가 꽤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플레이트가 단단함에도 불구하고 이 플레이트가 굉장히 얇으면 그 발이 주는 딱딱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피로감이 빨리 오는데 제가 이 미즈노 모델뿐만 아니라 요 앞 영상에 FG 축구화가 인조구장에서 사용될 때 기본 충족 조건에 중에 가장 큰 게 지금 제가 발견한 거는 결국 아웃솔 플레이트의 두께가 어느 정도 두꺼우면 축구화가 그 스터드의 압박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러므로서 발을 좀 더 편하게 신을 수 있다고 봤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 X-Fly4는 정확히 들어맞는 축구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미즈노랑 제가 봤을 때 달았던 부분이 요 디프 힐 카운트 부분인데 미즈노에 비하면 힐 카운트에 홀드가 되어 있는 요 부분이 되게 작아요. 여기 보시면 미즈노는 이 부분의 넓이가 꽤 넓게 보이는 데 비해서 아식스는 굉장히 여기 좁습니다. 여기 위에도 좁고 근데 그래서 처음에 제가 착용을 할 때 이게 너무 좁아서 발 뒤꿈치에 물집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 좁은 힐카운트 때문에 발에 피로가 온다든지 아니면 힐카운트에 어떤 부분이 걸려서 발에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완전히 그런 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미즈노 모렐리아에서 올라와 있는 뒤에 힐카운트 여기까지의 높이보다도 이 아식스가 더 짧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뼈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건드리지도 않은과 동시에 여기에 있는 다소 좁게 보였던 이 힐 커브이 복숭아뼈를 제 경우에 한해서는 잘 감싸주는 거. 그래서 이 익스터널 힐 카운트의 장점을 단점이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이 축구화의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대신에 모렐리아는 여러가지 기술적으로 뛰어난 부분에서 왜 그 뒤쪽에 아킬레스 쪽이나 아니면 힐카운트 뒤쪽을 지지해주는 부분이 살짝 튀어나와서 이게 그 이렇게 사람 발 뒤꿈치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을 잘 메꿔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식스는 요 엑스플라이는 그런게 없어요. 그런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신에 이게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축구화 자체의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음으로써 발 뒤꿈치가 여기 그대로 쑥 밀착이 되어서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설계가. 그래서, 미즈노도 아주 그렇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거에 비하면 미즈노는 이렇게 직선상에서 그 보강 부분이 들어가서 패딩 처리가 되어야 되지만, 이 아식스는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아예 그 홀컵을 안쪽으로 이렇게 깊숙이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보면 깊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축구의 홀드성은 굉장히 뛰어나는 거. 그럼 키킹이나 드리블에서는 어떠냐 말씀드렸지만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얇거나 아니면 패딩 처리가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패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얇으면 얇을수록 그 공을 찰 때 발에 전해지는 충격은 세죠. 그래서 그게 그 맨발에 가까울수록 결국 그 여러분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과 발 사이에 개입되는 가죽, 그게 신발이든지 아니면 양말이든지 어떤 거든지 그게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공과 발의 밀착감은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캥거루 가죽이면 무조건 볼필이 좋고 터치감이 좋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베어푸스의 개념은 결국 축구화의 어퍼가 얇고 양말도 얇고 했을 경우에 공과 그 다음에 발 사이에 개입도가 개입하는 요소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베어푸스에 가깝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그거죠. 발에 전해지는 충격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축구도 똑같습니다. 네오랑. 그래서 레블라는 여기 뭐 시티 프레임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격을 줄여준다고 하지만 나머지 뭐 예전에 저희가 이 나이키 축구화들 그 설명을 드릴 때 폼팟이라든지 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보포되어 있다 그러면 그게 개입을 하는 게 힘을 가할 때 발에 전해지는 충격, 그러니까 그 발에 전해지는 충격을 감소해주는 거를 사람들이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그 공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가 커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봤을 때 이 정도로 얇게 가공되거나 하는 경우는 축구화 자체를 가지고 그 공의 스피드 아니면 공의 회전력 아니면 공의 비거리 이런 데서는 이 축구화로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베어풋의 개념에 충실하면서 발을 완벽하게 이 축구화가 그러니까 그 몰래도 마찬가지지만요. 제가 착용을 하고 놀라운 거는 분명히 여기 부분이 좁긴 하지만 끈으로 조정을 했을 경우에 완벽하게 제 발에 핏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베어풋 개념에 충실한 축구화가 제가 축구 수준이 프로 레벨 이상으로 엄청 높은 그런 사람은 아니어서 어쨌든 축구화가 어느 정도 볼 컨트롤에 도움이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 축구화처럼 이렇게 스터드가 있고 그 다음 베어풋 개념에 의해서 얇게 다 모든 것들이 처리되는 축구화에서는 사실 그런 걸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요 앞에 소개해드렸던 인젝터 2002의 2013년 그 재발매 모델이 완전히 제 개인적으로 보면 FG 축구화로서 인조구장에서 사용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스터드라고 달려있으면 당연히 뭐 잔디 씹힘 현상이라든지 여러가지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크게 그 우려할 만한 사항이 없다고 생각되는 축구화가 그 인젝터 2002랑 그 다음에 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이제 일본에서 계속 그 가장 호황으로 지금 그 출시가 되어서 계속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축구화는 얼마든지 구입이 가능하고 또 얼마든지 구입이 가능하신 분들이 얼마든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제품도 제 개인적으로는 강력 추천입니다. 미즈노 모렐리아 둘 중에 그럼 어떤 걸 추천하냐 하면 요 제품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제가 착용해본 바로는 이 엑스플라이 4가 요 제품보다도 오히려 발의 편함 정도는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전족 부분의 이 조임은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전족부 이후에 그러니까 메타타슬 그러니까 전족부 후드라고 해드라고죠. 그 부분 이후에 이 전개되는 어퍼의 구조가 이 모렐리아 네오보다는 훨씬 편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핏감을 결정하고 있는 힐 카운트라든지 이쪽 부분에서의 안정성도 이 축구화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당연히 저는 이 축구화를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터드 높이도 전혀 우려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것들은 FG 모델이면서 인조 잔디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천연 잔디에서 운동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천연 잔디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건데 뭐 맨땅은 뭐 어떤 거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축구화에 여러 가지 형태의 데미지를 입힐 수 있고 그 개인의 발에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맨땅을 고려를 한다고 재배를 한다고 치면 그런 차원에서는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제품 중에 뭐 추천드린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게 또 이 앞코 부분도 오히려 이쪽이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이 네오랑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두고 보면 약간 이게 앞코 쪽이 낮은 것처럼 네오는 여기가 약간 낮은 것처럼 보이는 데 비해서 요 부분 이 그 엑스플라이는 여기가 약간 더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토박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이 토박스가 조금 더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그렇게 느끼고 그 다음에 이미지상으로도 이 제품보다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 부분을 더 선호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게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200g 정도로 이 제품과 이 X-Fly4 제품의 무게 차이도 거의 없고 다만 아쉬운 거는 지금 현재 한국에 어쨌든 이 제품이 공식으로 출시가 되고 있진 않아서 이 제품을 일본에서 뭐 어떤 형태로든지 구입을 하게 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모델이고요. 여러모로 경량성 그 다음에 이제 베어풋의 맨발의 감각을 잘 실현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스터드의 안정성 때문에 그 스터드가 주는 그 프레셔에 대한 것들이 균일하게 잘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편해서 굉장히 그 좋은 축구화로 저희가 추천해드릴만 수 있는 축구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일본에서 받은 거는 요 축구화랑 요 파라멕시코 신형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요 파라멕시코 신형이 제가 예전에 요 오리지널을 갖고 있는 게 2004년인가 3년경에 그 구입해놓은 모델과 지금 비교를 못 해봤어요. 그 당시와 어떤지. 그러니까 지금 육안으로 얼핏 보기에는 원형 스터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아웃솔 플레이트가 과거의 014이나 프레스토드보다는 훨씬 더 두꺼워졌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두께면 이 제품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인젝트 2002에 완전히 꽂혀 있어서 그 인젝트 2002는 스터드가 달려 있는 모델이지만 실제로 고급 TF 제품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에 만약에 이 파라멕시코도 성능이 나와준다고 하면 사실은 TF와 그 다음에 FG 중에서 인조잔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어떤 경계선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만약에 이런 모델들이 그 인조구장에서 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TF가 주는 약점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뭐 운동장에서의 미끌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TF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TF를 풋살화로 정리를 하는 거 말고 TF를 신고 큰 게임 그러니까 정식 게임을 하는 걸로 가정을 할 때는 우리가 그 킥력의 손실 이런 것들을 많이 왜냐면 TF하는 기본적으로 아웃솔 플레이트가 단단하게 고정되는 경우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공에 힘을 가하게 되면 이 발등이 휘어지거나 하는 이제 고수차량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완벽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고급의 TF가 나오지 않은 이 한에 인조구장에서 큰 경기를 치르시는 분들한테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제품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지금 뭐 여러 브랜드들이 TF화에서 고급화를 추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분간도 아마 우리가 기대할 만한 뭐 풀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는 좋은 TF화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갈 수 있는 좋은 축구화들이 아닐까.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정도 두께에 두꺼운 아웃솔 플레이트가 채용이 되어 있지만 무게는 290g 정도로 과거 인젝트랑 비슷하고 물론 2013년 인젝트 2002에 비하면 무게가 900g 가볍고 이거와 비교하더라도 무게가 이게 200g 정도고 290g이니까 무게가 한 3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축구화를 신고 착용을 해서 경기를 했을 때 무게감을 사실 느끼기는 쉽진 않아요. 이게 오히려 너무 가볍다는 느낌이 있을 정도니까 저 정도 무게의 축구화만 하더라도 훌륭하다고 보면 보통 TF화는 250g 기본적으로 다 넘어간다고 보니까 그 편차가 30, 40g 정도라고 그러면 FG로서 TF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거나 FG로서도 인조구장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모델 몇 가지로는 이 모델 그 다음에 인젝터 2000이 아니면 또 이런 모델들도 훌륭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최근에 한 2주 가까이 여러 모델들을 테스트하면서 느끼는 결국 원형 스터드이기만 하면 크게 문제는 없고 스터드가 좀 낮으면 그나마 FG 구장에서 그러니까 인조 구장에서 이 FG 모델 일부를 착용하는 데 있어서 다소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TF나 이런 것보다는 그 발에 아니면 발목 그 다음에 무릎 허리 이런 쪽에 더 많은 무리가 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런 스터드가 있는 축구화를 선호하시고 신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한된 모델 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 일부 가능하다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제가 확인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TM4 모델은 뭐 저희가 이미 그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긴 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서 저 신형을 다시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긴 한데, 뭐 그것보다는 우선 지금 급한 거는 이제 네메시스 19 모델이 빨리 출시가 돼서 그 모델을 가지고 제가 리뷰를 해볼 수 있으면 이제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예, 여기까지가 이제 엑스플라이 4에 대한 저 리뷰였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제가 요 리뷰를 하면서 이제 그 네메시스 19를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U20 대회를 치르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두 경기인가 세 경기에서 아마 전반에는 네메시스 19의 플러스 모델, 끊임없는 모델을 신고 나왔다고, 후반이 되면 지금 계속해서 다시 18 흰색 모델로 지금 갈아 신고 있는 현상들이 계속 발견이 돼요. 근데 그 얘기는 이강인 선수가 축구에 민감해서가 아니라 그 축구와는 근본적으로 어떤 그 결함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결함이라서 뭐 심각한 결함은인지 아닌지는 뭐 모르겠지만, 현재 네메시스 19가 채용하고 있는 밴드의 구성 형태, 이렇게 X자로 이렇게 꼬아서 만든 형태가 발의 밀착감을 떨어뜨리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계속 그 신발을 전반에 신다가 안 되면 다시 후반에 지금 계속해서 교체를 해서 신고 나오는 거 있고, 의외로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 축구가 실제로 나오긴 했지만 유럽에 많은 리그의 선수들이 이제 시즌이 끝난 시점이어서 그 축구를 얼마나 애용을 하고 있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확인할 기는 없지만, 아무래도 끈이 없는 플러스 모델에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모델이 빨리 출시가 되는 대로 뭐 네메시스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ASICS DS LITE X Fly 4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볼라 3가 아마 오늘 내일 정도에 아마 출시가 될 것 같은데, 레볼라 3가 나오는 대로 레볼라 2, 1에 대한 리뷰에 이어서 그 제품에 대한 특징도 다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